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화해장식 기사 정규반 그네 번째 수업 리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작품은 수강생 M양의 작품입니다. 먼저 리스 틀을 만들기 위해서 달의 덩굴 5단을 준비했어요. 리스의 경우에는요, 2006년도, 2016년도 재차 반복 출제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꼭 연습을 해보고 가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자, 리스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속에 보시면은요,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죠? 이두 가지 원을 먼저 십자 모양의 가지로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보조 가지들을 많이 엮고 난뒤그 중간에 있는 십자 부분을 잘라내시면은 리스가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집니다. 중간을 뻥 비워놓고 시작하시면은 리스 모양이 계속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력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보조가지가 필요가 없겠지만 실력이 조금 아직은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랫부분에 리스의 도넛 모양을 만들고 난뒤 위에를 높이를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리스의 총 지름은 80cm고요. 높이는 20cm를 했습니다. 높이를 세우실 때 중요한 점은요. 이게 하나의 도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넛이 한입 베어물어 있는 상태로 만드시면 절대 안 되겠죠. 즉, 동그란 느낌이 전반적으로 다 균일하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한쪽은 낮고 또 다른 한쪽은 높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간에 십자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도 모양의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케이블 타이 정리하고 프레임만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를 처음 만들어 봄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강생 M양 참잘 만드셨죠? 전반적으로 아주 균일하게 모양이 잘 나왔어요. 심지어 옆면의 높이 또한 잘 나왔답니다. 자, 이제 프레임에 꽃을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준비한 꽃은 카네이션, 옥시, 솔리, 유칼립투스입니다. 먼저 카네이션으로요, 황금 비율에 맞춰서 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금 비율이 무엇일까요?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1대 1.6 또는 3대 5대 8입니다. 자, 리스의 동그란 이원 안에 먼저 8대 5대 3의 비율에 맞춰서 메인 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카네이션을 준비했지만, 리스에 잘 어울리는 꽃으로는요, 대표적으로 카라가 있겠죠? 예, 작품의 옆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꽃 얼굴이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링, 리스의 안쪽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어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꽃이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들어갈 꽃은요, 옥시입니다. 쉽게 옥시라고 부르지만요, 풀네임으로는요, 옥시 페탈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솔리다스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꽃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가지를 모아서 한 실린더에 넣어서 쓰시면 돼요. 솔리를 다 넣고 난 뒤에는 유칼립투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리스에 잘 어울리는 그린 소재를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호엽란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호엽란이 주는 곡선이 상당히 예뻐요.
다 만든 리스 작품입니다. 처음 만들어 보시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꽃 배치도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고요. 전반적으로 틀이 매우 잘 만들어졌죠. 다음 다섯 번째 수업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화해장식 기사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꽃티처 토선생입니다.